돌아온 이쁜 여자 코너, 이쁜 여자 정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쁜 여자 정세미나 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과거 프리플랫폼에서 당시에 잠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던 이쁜 여자 코너, 물론 대륙 당시에도 비슷한 코너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 단독으로다가 소개해드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확률적으로 잘 되기는 쉽지 않겠죠?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옆에다가 띄워놔 볼까요? 예, 어떻게 할까? 제가 쪼만해지는 게 낫겠죠? 근데 화질면 때문에 이제 제가 쪼만해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래, 옆에다가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질면 때문에 이제 옆에다가 조그맣게 띄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띄우려고 세팅 다 해놨다가, 예, 도로 조그만한 화면으로다가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뭔 짓이야? 첫 번째 포토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늘려야죠. 예, 늘려서, 예, 정세미나 양을 더욱더 예쁘게, 더욱더 큰 화면으로다가 볼 수 있게끔. 내가 좀 옆으로 가야겠군요. 예, 옆으로 이동. 예, 깔끔하게 미나 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마치 제 옆에 바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쪽이구나. 안녕하세요. 디스예요. 예. 자, 상당히 이쁘신데 박신영 아나운서가 나가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인지, 박신영 아나운서 나가기 전에 살짝 먼저 들어오신 분인지 확인해 보진 않겠습니다. 왜? 이쁘니까. 그 이쁜 여자 코너의 정세미나 아나운서인데, 취업생들을 위한, 네, 또 코너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런 방송도 이제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나를 판매합니다인가? 예, 그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자, 소나트. 자, 그리고 베이스볼, 그 뭐였더라, 메이저리그 투나잇에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것이 상큼발랄하고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 설레이게. 기자분이나 남자 진행자분들이 굉장히 좀 설레일 것 같아요.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나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설레게, 박신양 아나운서 좀 그랬는데, 아이스 커피 잠시 한번 좀 마셔봤고요. 예. 초록색 의상 잘 어울리기 힘든데, 최희양 이후에 가장, 다음으로 아나운서 중에서 잘 어울리는 초록색 의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이크에, 얼굴 크기가 저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사진상으로. 예. 자, 실제로는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지 모르는데 비율이 좋으시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쪼만하신 분이에요. 예. 굉장히 좀 미인이라고 볼수 있고, 나이상으로는 박신영 아나운서보다 한살 정도 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생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미소가 이쁩니다. 아, 웃으니까 이뻐요. 예, 아, 얼굴이 원래도 이쁘지만 웃을 때더 이쁘네. 더 이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귀엽게 토끼. 아, 타끼, 타끼. 예,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디스 토끼 토끼를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자, CG 이거는 팬분이 넣은 건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뭐 터키. 그리고 이거 움짤을 내가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진을 찾던 중에 움짤이 있는데 TT 뭐 이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정세미나를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렇게 토끼 토끼를 하고 있고요. 아우, 이 단발도 어울리고 약간 긴 머리도 어울리고 얼굴이 일단은 되니까, 얼굴이 되면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고. 예. 얼굴이 돼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얼굴이 되면 뭐 이쁜 여자 편에도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저장도 돼 있고,
나 얼굴이 이쁘면은 뭐 흠이 될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머리가 조금 긴 것도 굉장히 청순하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뭔가가 예, 아, 그쵸?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너무 그 여성스럽고 참 착해 보이고 실제로도 아마 착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인스타 라이브인가 뭐 그것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약간 다크서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장난기가 많아 보이면서도, 미소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수염 깎으면서 많이 좀 잘생겨졌는데, 그런 것처럼, 뭐, 계기가 있으면 화장의 기법이 있나? 화장하면 나 잘생겨지나? 예. 자,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쁘게 나와서 가져온 건 아니고, 진지한 표정이, 아, 이럴 때도 있으시구나. 그냥 맨날 헤헤거리면서 웃고 다니신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게 돼서 또 가지고 와보게 됐고요. 예. 웃을 때가 좋습니다. 웃어야 돼요, 사람은. 아, 좋아요. 웃으셔야지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웃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얼굴이, 아, 박진영 아나운서 때도, 야, 감동이었어요. 예, 정말 사람 얼굴 보고 감동 먹기가 힘든데, 제가 감동받은 사람이 뭐, 김태희 씨, 뭐, 한채영 씨 등. 한채영 씨는 그렇게까지 감동받진 않았는데, 그때 그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인가, 그때, 오랜만에 좀 감동 먹었고, 예. 얼굴이 너무 이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쾌걸 춘향 때 제가 처음 그 이쁘다 이런 생각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 수소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인가 거기서는 뭐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미모를 느꼈는데, 정생민아 씨도 딱 보면서, 자, 워낙에 또 박신영 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정생민아 씨를 보면서, 아, 다시 한번 뭔가 마음의 설레임이 느껴졌다. 아직 늙지 않았구나. 예. 나이는 뭐, 예, 늙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마음이 늙지 않았구나. 예. 이게 마음이 늙어버리면은, 설레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근데 20대 초반을 보고 설레임을 느끼는 경우는 좀 희박하거든요. 예. 그 뭐야, 소혜 씨, 그리고 뭐, 김세정, 그 누가 있나 또. 예. 그런 분들한테는 뭐, 크게 설레임을 안 느끼고, 오히려 이제 나이대가 좀 비슷하더라도 뭐, 임나영. 예. 그리고 누구 있더라? 누구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까먹어가지고. 누가 한명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나영 씨가 생각났네? 아, 모모, 모모. 모모 씨도 나이 굉장히 어린데, 모모 씨는 귀여워서 조금, 예. 많은 남성들에게 또 설레임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또, 귀여움도, 한 몫을 합니다. 예, 정생미나 씨도 굉장히 좀 귀엽죠. 예. 이쁘다고 무조건 설레임을 주는 게 아닌데, 정생미나 씨만의 그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얼굴에서. 예,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도 너무 막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이러면은 너무 얇아도 너무 듣기 싫어요, 여자 같은 경우도. 근데 적절한 약간 보이스 컬러가, 허스키 보이스 컬러가 약간의 또 감미가 돼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들은 뭐 거의 그렇죠. 자, 정세미나 양의, 예, 셀카인가요? 예, 참 예뻐요. 예, 본인 예쁜 거 알고 있는 것 같아. 셀카 많이 찍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조세호 씨 그렇게 셀카 많이, 못생긴 사람 중에 셀카 제일 많이 찍는 사람이 아마 그 김명철씨인가? 예, 왜냐면 셀카 찍으면서 기분이 나쁘거든. 자기가 못생긴 걸 알면은. 근데 자기 모습의 매력을 느끼면은 상관이 없어요. 김명철씨도 자기 외모를 좋아하듯이, 자기 외모를 좋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외모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진 많이 안 찍어요. 예, 자기가 못생겨도 난내 외모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찍는데, 정세미나 씨는 그런 면에서 본인의 미모를 좀잘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느껴지죠? 예, 그렇게. 자, 왜 이게 넘어가? 웃긴데?
여기요. 내 사진을 넘겼구나. 미안합니다.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 사진을 넘겨야 되는데, 잘못 넘겼네요. 자, 지금까지 정세미나 씨 이쁜 여자 코너 다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이쁘시죠, 여러분들? 청순미도 있으시고,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